안녕하세요, 안경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매장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하셨는데요, 바로 만사소년 회복센터 청소년 분들입니다. 저희 아이젠트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12개의 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하여 저희 가맹점들과 안경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더 오셨는데요, 바로 호통판사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종호 판사님이 안경 지원 행사와 EBS 다큐멘터리 촬영차 매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호통 치실 일이 없겠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청소년 회복센터에 12명의 친구들이 방문했는데요. 한 번에 인원이 좀 많긴 했지만 매장에 거만실이 세 군데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청소년들이라 그런지 거만보다는 안경테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네요. 천종호 판사님과 마용덕 대표님은 청소년들이 안경을 맞출 동안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천종호 판사님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EBS에서도 같이 방문했습니다. 대표님은 인터뷰까지 따로 하셨고요. 저도 어쩌면 교육방송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쁜 와중에 청소년들의 피팅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요. 그 와중에 천종호 판사님도 피팅을 요청하셔서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그날 완성된 안경을 바로 피팅해 줄 수 있었는데요. 괜찮아요? 끝나. 신상 쓰지 않아도 잘 보인다고. 어색하게 잘 보인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번 행사에도 전국 아이젠트리 가맹점들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는 수년째 청소년들의 안경렌즈를 지원해주고 있는 케미그라스의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 종료 후 천종호 판사님이 청소년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매섭게 호통치시던 모습과는 다른 따뜻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따뜻한 아이젠트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경카페였습니다.